워울을 고민하는 당신께 무조건 호주를 추천하는 이유. 첫 번째, 진입 장벽이 낮다. 호주는 영어권 국가라 적응하는데 부담이 적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비자 발급이 매우 쉬운 편이야. 총기 소지가 금지된 나라라 치안도 비교적 안전하지. 개인적으로 팀 문화가 따로 없는 점이 굉장히 좋았어. 팀 문화가 없으면 일하는 입장에서 불리한 거 아니냐고? 두 번째, 높은 시급. 걱정 마. 호주는 높은 최저 시급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호주 워홀로 돈 벌어서 세계여행 다녀왔다던 사람들 심상치 않게 보이지? 호주는 최저 시급으로 21.38불. 하나로 약 1만 9천 원에 해당하는 가격이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달에 하나 600만 원 넘게 벌기도 하더라. 세 번째, 날씨. 솔직히 날씨가 미쳤어. 한국엔 미세먼지 많고 뿌연 느낌일 때가 많잖아. 호주는 진짜 미세먼지 하나 없는 청정 날씨야. 사계절 내내 온화해. 겨울에도 영하로 잘 안 떨어지고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 날씨 때문에 호주 이민 온 사람도 많은데 호주의 날씨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아마 평생 호주에서 살고 싶어 할지도 몰라. 네 번째, 잘 발달된 한인 문화. 호주는 한인 문화가 정말 잘 발달된 곳이라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 음식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 각 지역별로 한인 커뮤니티가 있어서 커뮤니티를 통해 일을 구할 수도 있고 집도 구할 수 있지. 호주는 한국인이 많다며 꺼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시만 잘 정한다면 한국인이 비교적 적당하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곳에 갈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도시를 강력 추천하는데 그 도시는 바로 퍼스야. 퍼스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적당한 규모의 한인 사회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영어 배우기에도 좋은 환경이고 일자리가 많은 것에 비해서 인력이 적어서 일하기에도 열려있고 무엇보다 귀여운 커카가 근처에 살고 있다고. 지금 신청하면 서호주 워홀러들에게 2,000불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으니 안 갈 이유가 없겠지? 다음 영상은 퍼스 5개월 넘게 살아본 내가 알려주는 퍼스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들 추천지를 소개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서 소식 받아보길 바래.